2017 서울 모터쇼가 개최됐습니다. 서울 모터쇼는 2년마다 열리는 대한민국 최대 자동차 전시회입니다. 이번 모터쇼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미래를 그리다, 현재를 즐기다 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올해 자동차 업계에선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를 대거 선보이며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미래 이동수단으로서의 자동차를 재정의하고 혁신적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클린 모빌리티, 프리덤 인 모빌리티, 커넥티드 모빌리티의 미래 모빌리티 3대 방향성을 선정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는 전체 출품 모델의 20%에 해당하는 총 50종의 친환경차가 전시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23종을 비롯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10종, 전기차 13종, 수소연료 전지차 3종, 천연가스차 1종이 소개됩니다. 하이브리드 차 가운데선 지난해 11월 출시한 현대차의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모델이 서울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수입차 업계에선 BMW가 기존 모델 대비 주행거리를 50%가량 늘린 전기차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전반적인 친환경차 트렌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 BMW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i3 주행거리 가는거리가 200km까지 확대된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선 자율주행차 및 친환경차 시승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승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자율주행차의 개념과 신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홍보회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특히 하이브리드 차를 저가 보급형으로 대거 출시하며 이와 관련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환경TV 김하늘입니다.